경남도의회가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며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토론 주제 3분의 2가 바로 지방소멸 문제였습니다. 경남에서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 열린 지방 문제 대토론회입니다. 인구 감소에 경남이 텅 비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남의 빈집은 10집 가운데 한 집꼴. 빈집이 14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공동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활력, 청년 인구의 유출이 지금 직면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현상을 놓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으는 수밖에 없지 않나. 다른 토론회에서는 경남의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지방대학과 전통시장, 관광산업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이틀 동안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도의회 연구회가 마련한 토론 주제 17개 가운데 3분의 2인 12개가 지방소멸 관련입니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 소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경남만 하더라도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은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이면 초고령 인구가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60%로 떨어져 경남 305개 읍면 동중 성장할 수 있는 곳은 8%에 불과합니다. 남해 하동 산천군은 인구 감소 시급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경남 인구 300만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 수도권과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쉽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가 뜻을 모아 산적한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입법화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내년에도 지방소멸 대책을 더 체계화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